그래, 일단 우리 가는 그 카페로 오는 거지? 내가 보인다고? 아, 뭐야! 우리 굉장히 힙해, 지금. 안녕하세요. 아니, 누나가 계속 기다렸거든요. 제가 이게 차를 이렇게 잘못 태는 바람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정말 오는데 너무 무서웠어. 인사라도 하실래요? 손이라도 흔드세요. 안녕하세요.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머리를 좀 자르고 왔어요. 그냥 기분 전환 할 겸 오늘 TMI까지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저희 누나랑 사실 제 누나를 섭외하기까지 굉장히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실 거라고 계속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누나가 이제 결국에는 오게 됐는데 오늘은 누나랑 데이트하는 모습의 브이로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카페에 도착을 해가지고 네, 가겠습니다. 저기 장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왜? 장화 너무 귀여운데? 귀여워? 어, 너무 귀여운데? 카메라 구도를 어, 오늘 내가 준 가방 갖고 왔네? 응. 좀 자랑 좀 해. 이거는 어딜 가나 귀엽다고 해주는 오늘 제 백입니다. 예쁘죠? That's in my bag. 어, 일단 오늘 받은 이거 맨날 갖고 다니는 제 영양제들이 들고는 다니지만 읽지 않는 책. 립밤, 버즈, 충전기까지. 뭔가 가방이랑 오늘 룩이랑 좀 잘 어울려가지고. 아, 그래서 오늘 렌즈 꼈어요.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초점 잡혀. 맞아, 나 폰 바꿨잖아. 좋아? 어, 이게 더 사진이 잘 나와. 너 남친도 찍어줄까? 초를 뿌려야지. 아, 근데 이거 조명? 일단 나 좀 찍어줘, 이거. 원래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자, 웃겨.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거잖아. 얼마 만지? 그래, 너 한 달 되지 않았어? 나 좀 살 빠지지 않았어? 아니, 요즘 새벽 연습까지 맨날 해. 새벽에도 해? 어, 새벽 2시까지 연습한 적도 있고 어제도 밤 1시까지,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근데 요즘 연습이랑 녹음이랑 촬영하고 완전히 편했어. 완전 바빠.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이게 잘 나왔을 것 같은데. 썸네일용? 잘 나온.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7시 예상되면 이렇게 왔어. 아니, 아침에 하고 싶은 거 얻어 왔는데 진짜 멋있다. 제주도 애플망고 빙수. 은근 욕심 있어. 이게 뭐 해줘야 돼. 아, 그대 입속. 어, 진짜 오글거려. 왜 저래? 선우랑 같이 드세요. 아니, 여러분 진짜 여기 망고가 있는 진짜 대박이에요. 살살 먹어. 여태까지 먹어본 망고 빙수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연유를 넣는 게 어때? 두 개 다 넣을까? 또 이런 거 찍어줘야 돼, 또. 찍으시면서 나 근데 상수 처음 와봐. 어? 왠지 우리
그래? 응. 요새 성수가 제일 핫플이야. 그렇다더라. 응. 여기에 그 뭐라 그 편집샵. 그게 이제 편집샵도 가자. 갈 거야. 또 보니까 파워스토어를 되게 많이 하던데. 응. 점점 추워지기 시작하고 있어. 다들 공감할 거야. 빙수 먹다가 추워진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여러분, 제 그걸 또 알려드리자면 저는 추워지면 입술이 바로 파래져요. 진짜로. 아, 그래서 어렸을 때 수영장 가도 맨날 몇 분 있다가 혼자서 입술 파래져. 근데 제가 추위도 잘 타고 더도 잘 타가지고 참 특이한 체질이에요. 잘 먹네. 사진 찍어야 돼.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요. 뭘 사진 찍어? 나를? 응. 아, 잠깐만. 여기 보고 있어. 입은 좀 다물고 있어. 아래 보고 웃고 있어. 굉장히 귀엽게 나와. 네, 나쁘지 않지. 해야지. 나쁘지 않지. 아, 난 이게 너무 싫어. 그 나도 싫다? 그치? 저희 둘 다 웃으면 이렇게 돼요. 근데 누나 살쪄서 그래. 아이씨. 오, 이 사진 잘 나왔는데? 잘 찍었나요? 잘 나왔는데. 어디 갈래? 일단 나가야겠지? 그러니까. 너 돌아댕길래?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네.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네, 사인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스팟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일단은 티는 넣자. 그래. 이것도 잘 나왔는데. 얘도 잘 나왔는데? 아니야. 이거. 그래. 나왔다. 하늘색 할 걸. 너무 회색 너무 탁해 보이잖아. 더 찍을. 저희 그럼 다음 스팟으로 이동해 드릴게요. 그래서. 약자. 펜 없어? 미쳤니? 그렇게 펜! 성수동. 성수동. 개굴개굴 노래방. 소녀방학관. 헐, 정원이가 있어요 저기에. 목로 정원. 대박. 빈티지 옷가게로 왔. 아, 너무 예쁜데? 오자마자 너무 예쁘다. 와, 너무 귀여워. 어때요? 괜찮은데? 우리 굉장히 힙해 지금. 할까? 난 마음에 들어. 나도 마음에 들어. 다 살려고요. 너 사줄까? 괜찮은 거 골라봐. 진짜? 어. 그 나는 아까
저 원피스 같은 거 보고 누나 생각이 나긴 했어. 이런 거 어때? 나쁘지 않아. 그래? 응? 괜찮지 않아? 은근 이런 무난한 스타일이 괜찮아. 잘 어울려? 그냥 무난? 괜찮지 않아? 그치? 아야 그냥 우리 티로 만족하자. 어. 난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너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었는데? 나 관심 없어. 선우가 쏜다. 마침 딱 좋은 타이밍에 전화 걸렸군요. 바로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참 사이가 좋아요. 오늘 맛있는 양식을 먹을 거예요. 맛있는 양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실까요? 렛츠고. 스테이크랑 라프터랑 그러면 비스킷 파스타 하나랑 마늘 파스타 이렇게 시켜. 너무 그래? 파스타 이거 하나 시켜. 그래? 이렇게? 맛있게 먹을게요.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 몇 잔 할까? 하나, 둘, 셋. 특별히 제가 준비한 맛집이. 맞아요. 요즘 뭐 바빠? 괜찮아? 이름 괜찮고? 다행이네. 재밌어. 다행이네. 확실히 우리가 닮은 듯 안 닮았어. 웃을 때가 닮았어. 맞아, 우리가 안 닮긴 했어. 근데 이렇게 해도 불려. 그래? 그럼 불려 꼽으려고 뭐라도 해봐. 지금 개인기라도 보여줘도 된다. 왜? 아무것도 안 해도 불리한 걱정하고 있어. 오늘 메인 이벤트가 누나 왔어. 그럼 와사비 파스타 먼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요청으로. 잘 먹겠습니다. 와사비 파스타 과연 무슨 맛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 맛도 나. 진짜 맛있다. 맛있어. 맛있다. 진실의 미가. 우리 옛날에 방학 때 크림 파스타 이런 거 있잖아. 그 누나인가? 크림 파스타를 해줬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야. 너무 느끼해가지고 진짜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누나가. 갑자기 기억이 났어. 그래. 근데 크림 파스타 너무 느끼해가지고 느끼한 걸 잘 못 먹거든. 결국 나도 다 못 먹었다. 맞아. 이제 거의 감자 요리 같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맛있게 먹어. 뭐야? 내가 시청이 말투. 근데 어떻게 먹어? 빨리 고기가 뜨고 나왔거든요. 원래 이렇게 먹는 게 없는데. 와, 진짜 맛있는 맛이야. 마늘. 오, 새야. 맛있겠죠?
같이 놀아야 되는데. 그니까. 너 없을 때 엄마랑 아빠랑 나랑 뭘 먹었어? 응. 뭐 먹었어? 스테이크. 아 진짜? 응. 와. 아 이걸 찍어야 돼? 이 소스에 묻혀가지고 맛있어? 역시 식감이 소스가 진짜 미쳐니까 대박이다. 아 내가 그 너의 결혼식 알겠지? 그거 리메이크한 결혼한 리메이크? 오! 나 그거 보고 싶어. 저 꼭 봐. 이거 너무 슬퍼 진짜. 뭔가 그 학생 때부터 이어져 온 그런 게 더 잘 보였어. 이거 너무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요? 그냥 먹을 거지? 내꺼야. 진짜 나 혼자가 3개나 있어요. 뭐야? 근데 우리 2개나 먹었어? 제가 2개 먹었어요. 먹어? 그래놓고 이것도 먹으려고 지금. 이 정도면 맛있다. 난 다 먹었어. 이게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디저트 뜯기지 않아? 잘 먹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데이트 해보신 소감을 한번 따볼게요. 소감이요? 네. 맛있는 거 먹어서 좋았습니다. 아 정말요? 사유 씨는요? 저도 굉장히 좋았죠.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습니다. 사실 저랑 누나는 정말 너무 친하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밖에서 데이트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원래 저희가 영화관 데이트도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영화관도 많이 가고 쇼핑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영화 안 보셨죠? 그렇다네요.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청수가 생각보다 너무 좋은 데 같아요.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꼭 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놀아서 너무너무 즐거웠고 오늘 브이로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만 인사드릴까요? 지금 뭐라고 해? 지금까지 선우의 브이로그였습니다. 안녕.